끙끙했나 지금. 미쳤다 나 진짜. 그냥 나는 이걸 좀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형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?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? 네가 그렇게 잘 풀어주고 해갖고 나와야지. 어차피 난 여기서 내 집에 가고 네가 책임져야지. 영웅 결혼 집에 한 거. 아 저도 다 진짜 씨발 여러분들 이거 장난 아닙니다. 지금 도치 형이 저렇게 말을 해도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있습니다. 100%입니다 이거는.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 지금 도치 형은 알고 있어요. 이미 한 수, 두 수, 세 수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. 도치 형은 그런 사람이에요. 이미 형님 맞지요? Nope. 에? Nope. 아니 두 수, 세 수 생각 안 했습니까? 지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. 방송 끝나 빨리 집에 와. 밥 먹어야지. 좋됐다. 저 미안해. 미안해. 들어왔어? 미안하다. 왜? 우리 끝에방 먹고 온 거 없어? 왜 끝에방에? 끝에방에서 둘째가 껐다니까. 그럼 남자예요 남자. What the fuck? 아따 깜짝이야. 뭐 나를 들고 다녀. 아니 오면 저 서보려고 그러지. 오메 깜짝이야. 나 뒤에서 뭐 튀어나오지 않잖아. 나 귀신이 하잖아. 오메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나 지금 귀신이 하잖아. 미친놈이 진짜. 우리도 호신종 같은 거 준비해야 돼. 스프레이 3단봉. 근데 이게 소지가 불편하.. 이게 소지하기가 좀 불편하잖아. 깜짝이야. 아 놀려라. 오 깜짝 놀랐네. 깜짝이야. 가봐. 좀 더 가봐. 조심하고. 위험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빠꾸 하는 게 좋을 거야. 왜? 야 뭐야? 아 뭐야? 와 선장이 달려온다. 뭐야? 하필! 나 이거 못 들긴 것 같다. 너무 걸리적거려. 안돼.